최동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방송인으로서 활동 중이다. 1983년 3월 28일 개그맨 서세원과 서정희 사이에서 일남 일녀 중 첫째로 태어나 한국에서 예원학교 미술과에 재학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페이스쿨과 세인트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웰즐리 칼리지에 미술 전공으로 입학했다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수학과 순수수학 전공으로 편입학하여 졸업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나 1년의 석사과정만 마치고 중퇴했으며 2010년 1월 23일 스탠퍼드 대학교 내 교회에서 결혼했으나 2018년 5월 21일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4년 전 이혼했다고 밝혔으며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로스쿨 졸업을 했다. 방송이나 SNS의 게시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몸매가 상당히 뛰어나 이로 인해 인터넷 기사 등으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데빌스 플랜 제작 발표회에서는 시스루 드레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9년 5월 21일 공식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후 방송과 인스타그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현지 로펌 퍼킨스 코이에서 상표 등록 분야에 관해 근무했으며 2019년 10월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와 계약하고 미국 변호사 생활과 방송 활동을 겸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9월 한국으로 귀국하여 머물다가 미국 로펌을 퇴사하고 2021년 1월부터는 한국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서동주의 친부 서세원은 친모 서정희를 폭행하고 나서 술을 마신 채 폭언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 폭력까지 행사했다. 폭언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이며 폭행 때문에 부상을 입게 됐다고 한다. 그래도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할 정도니 엄청난 대인배라고 볼 수 있다. 서세원 서정희의 아들과는 달리 딸인 서동주는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은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는데 이러한 면 때문에 서정희가 많이 의지가 되는지 딸을 직접 만나러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하며 딸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전부터 빈 딸의 방을 보며 딸을 그리워한다고 방송에서 밝혔으나 정작 딸이 어머니를 지지해주는 자세를 취하자 내가 너 얼마나 돈 들였는데 이 XX야 내가 나한테 XX지 그래? 라고 폭언을 했다고 한다. 서동주는 전신성형 의족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고 턱을 길게 하는 수술을 했다가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한 이후로 성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서동주는 악플이 심하게 달리자 악플을 캡처한 뒤 공개했으며 어머니 서정희는 딸의 SNS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서동주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댓글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요청하였고 추후 이러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SNS 등의 악성 댓글이 발견되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출연했을 때 두 MC가 서동주에게 자신들과 다른 프로그램을 오래 함께한 개그맨 김영철과 이상민을 소개시켜줬는데 김영철에 대해선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아버지와 닮아서 라고 했다. 서동주는 MBTI가 자주 바뀌는 편이다. 2020년 인터뷰에서는 ENFP라고 했으나 2022년 인터뷰에서는 ENTP라 하였고 2023년 인터뷰에서는 ESTJ라고 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